살면서 굳은요, 뭐 평생에 뭐 60살 한갑을 한번 예를 들어도 한 번 두 번이에요. 진짜 한 번 두 번. 많아야 두 번이고 적어도 한 번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굳은 하면은 다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그렇지 않거든요. MBC에서 네. 실화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는데요. 네. 정말 굿을 하면 네. 모두 네. 좋은 일만 있고 성부를 보는 것인지 그런 인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굿은 뭐고 치성은 뭐고 부적은 뭔지 이렇게 뭐 기도는 뭔지 백이정성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번씩 병원을 예로 들잖아요. 내가 좀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다. 평소에 몸에 면역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거는요. 대부분 이제 기도 정성이에요. 뭐 초를 올리고 축원을 하고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근데 이제 좀 내가 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감이나 뭐 어떠한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병에 걸렸어요. 간단한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는 병. 이런 거는 이제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 그러니까 간단하게 재물을 차려놓고 이렇게 축원이나 이제 액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과 부적이나 정성과 굿 사이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부적은 뭐냐면은 치성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좀 급하게 지금 응급 처치를 해야 될 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체했어요. 여기 막 따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적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딱 그 단면만 보고 봤을 때 급하게 좀 불을 꺼야 될 때는 부적을 비방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뭐 암에 걸렸어요. 뭐 말기, 중기, 암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굿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흔히 그 병에 따라서 진단을 받고 비방이나 처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무속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예전에는요, 시골에서 굿 한 번 해주면 법사님들, 보살님들이 뭐 감자 한 바가지 받고 쌀 한 대 받고 콩 한 대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보상을.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현대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막 굿 금액이 몇 백만 원이 되고 몇 천만 원이 되고 좀 너무 금전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같다라는 일단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굿이라고 하는 게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휴유증, 이제 그 회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뭐 수술을 했다 치더라도 뭐 계속 구술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 며칠 전에도 제 이제 상담자 한 분이 구술을 엄청 했어요. 구술. 그러니까 이 기운상으로 막 난도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난도질이 된 느낌이에요. 여기는 누가 손대고, 여기는 누가 손대고, 여기는 누가 손대고. 한 사람 선생님한테 구술한 것도 아니고 막 여러 선생님한테 뭐 이쪽에서 했는데 성분을 못 보니까 이쪽에 하고 뭐 그런 사례자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굿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빌어가는 정성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충원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굿이 만사가 아니에요. 만사의 통이 절대 아닙니다. 구술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나요? 흔치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굿은요 뭐 평생에 뭐 60살 한갑을 한번 예를 들어도 한 번 두 번이에요. 진짜 한 번 두 번. 많아야 두 번이고 적어도 한 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굿을 하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선생님들과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를 보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일을 10개를 해서 5개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부를 잘 보는 선생님이고 6, 7개 정도 성부를 본다. 그분은 전국구로 이름이 나요. 저도 하지만 다 성부를 보지는 못해요. 10개 중에 뭐 저도 한 6개, 5개 뭐 많을 때는 7개 정도 보기는 하는데 다 보지 못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굿을 하면은 다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라이브 시간에 가자, 저녁 8시 반부터 11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소통을 해서 오반기를 이렇게 뽑아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빨간기랑 흰기를 뽑으면 되게 좋아하고, 초록기랑 연골 뽑으면 아주 좋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운기를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내일 일기예보를 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을 해요. 내일 해가 떴다고 해서 와, 막 좋아하고, 비가 온다고 해서 에이, 막 짜증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그날의 일과를 조정을 하면 되고, 뭐 저녁에 약속을 잡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면은 좀 퇴근 일과를 좀 일찍 땡긴다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무속의 선생님들의 말씀이나 오반기의 기운이나 뭐 사주 명리학이든 살펴보는 거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도 좀 너무 이렇게 겁을 주거나 겁박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을 하는 좀 옛날 그런 방식의 그런 상담법은 좀 변화를 해야 되는 점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일단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되고, 우리 내방자분들도요, 너무 이렇게 뭐 말이 잘 맞는 거, 그쵸? 신점에 있는데 뭐잘 맞는다, 영검한 선생님을 찾을 게 아니라요, 착하신 분을 찾아야 돼요. 영검하더라도 못 되신 무당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착하지만 영검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빌어가는 정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불은요, 착한 무당 선생님들이 더 보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영검의 그런 경우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름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너무 먼 거리에서 오지 마세요. 저보다 영검한, 주변에 동네에 보면 영검하고 또 착하신 선생님들 많으니까, 이렇게 저는 좀 무속인에 대한 편견일 뿐이지, 제가 그렇게 영검하거나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착한 무당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인식이 안 좋아져서 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좀 밝은 무속이 될수 있도록, 저도 더 착한 무당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정부 하늘도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